피곤해. 헨리, wake up. We have to travel Kongkian City. Wake up, man. You wake up first. How about wake up same time? Noon, sun. Nope. No power. You wanna eat Korean black noodle? What is that? Jajangmyeon? This one. Oh shit. Hello, 투스프리컴닷컴! 컴! 어제 수린에서부터 콩겐까지 오느라고 좀 많이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힘 좀 빼고 느긋하게 콩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잠부터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콩겐의 이쁜 카페로 렛츠고! 고! 이 새끼 틈만 나면 눌러 그러네 이 자식이야! 자, 드디어 아침 잠을 깨기 위해 콩겐의 한 유명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가든 같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데요?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의 종류와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60바. 한국돈 2,000원이 조금 넘어요. 자, 일단 켄이랑 같이 이 분위기 있는 정원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 좀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 뮤지션이다. They are recording something. 아, 찍노? 와, 이게 콩겐의 감성인가? 이 분위기 있는 데서 음악 작업한 게 흡사 저희를 보는 것 같군요. 사이즈도 좀 비슷하다, 우리랑. Can I talk with that musician? Yes, of course, I can. If you talk first, fight? Maybe they will feel so weird, they will feel like. If I say first, it's not rude? You are foreigner, you are tourist. 자, 그럼 외국인의 장점을 살려서 뮤지션 친구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상다이마이카? 오, 수저. 와, 롱플링이 갱막. 아, 난 낭 다이마이컵. 더바 아우 팡컵. 다이마이컵. 아, 거금컵. 자, 이렇게 똥꼬 빨기 스킬로 저 친구들이랑 친해졌습니다. 와우. 야, 신난다. 슈퍼 스페셜. 자, 이렇게 콩겐 친구 생겼어요. 그것도 뮤지션 친구. 맞아, 따올리 컵. 아니, 벤츠한 다니는지 벤츠한 거 같다고. 몸이 큰 거 이랬어. 네, 프랙티스. 나수 타이거 칸 클럽만 탐자이시트미다 반디 마이종 급자이사티 온 앤피티 시트 바이 클럽만 갑만 와, 진짜 잘한다. 갱막. 와. 아, 지금 이 친구가 켄이 기타 친다고 하니까 기타 한번 쳐보러 기타를 줬어요. 아, 참고로 말하자면 이 두 친구는 예술학교 전공생들이래요. 어쩐지 엄청 잘 치더라. 과연 켄이는 기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에이, 켄이 쫄았네, 쫄았어. 기타 건네줬어요. 아, 이 기타? 어, you don't give up. 오, good. 아, 저는 켄이가 쫄아서 내뺀 줄 알았는데 기타가 좋은다고 저러는 거였어요. 역시 켄이 실망시키지 않아. 자, 일단 셋이서 코드를 맞추면서 잼을 하고 있어요.
미쳤다. 숨도 못 쉬고 지켜봤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뮤지션 3명이 모이니까 장난 아니네요 진짜. 코쿤마캅 인디티다 이루짜캅. 와 진짜 아침잠이 확 깨버리네요. 너무 좋은 공연 공짜로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아까 기타 치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뭐지 이거?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군요. 자 일단 여기 보이는 이 기타쟁이 친구랑 같이 공켄 유니버시티 가기로 했어요. 거기 오늘 뭐가 열린다는데? 그러면 따라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Let's go. Yeah. Super good because super hard to play. Shit. 오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켠 거거든요? 그리고 단지 재능 예의를 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밥까지 같이 먹을 줄 몰랐어요. 아 이런 게 또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Because I speak one language, music language. But I didn't sing a song. No, I told them about you making song. Yeah. 작곡가로 가자 그냥. 자 일단은 저 친구랑 같이 홍켄 대학교로 이동해 볼게요. Bye. 자 이곳이 바로 동북부 지역 최고의 학생들만 모인다는 홍켄 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입구서부터 뭔가 시장같이 들어섰는데요. 이게 오직 금요일이랑 토요일만 하는 거래요. 와 가격 엄청 싸다. 65바 한국돈 2,000원. 과연 대학생들의 핫플레이스답게 가격이 굉장히 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 80바 미쳤다. 게다가 나이키예요. 진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와 이렇게 현지 가이드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이 녀석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거 열린 줄도 몰랐을 거예요. 아 까올리러 미아라야. 아, 보니까 여기 신발 같은 걸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품인가 봐요. 어 이거 발렌시아 같은데? 아니 쿠어팬! But I don't know. This is Leon or not.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많은 먹거리가 보이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진짜 많이 판다. 무슨 야시장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김말? 오케이. 아니 능 빼빠 차이말까? 가봐. 아오 아니 오 타코야키 바스킨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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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오늘은 내가 산다 일본인 됐다 한국 훈신 됐어 맞아 까올리 갑 So I think everything good Yeah sure man Oh look at this 자 참고로 이 타코야키 가격은 한 알당 5바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원도 안 해요 게다가 10개 사면 한 개 더 주는 wow. 서비스까지 타쿨 남짐 여여 다이마이 갑 파쿤 갑 역시 타코야키는 소스빨이지 코토나카 치아라이카?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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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락간 락간 차이마이카? 아 마이디 마이디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커플이군요 어? 아니야 라이야 코토나카 타올라이카? 50바 아오성 갑? 자 일단 여기 보이는 삼겹살 국가타의 가격은 50바 한국 돈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와 진짜 여기 뭐든지 다 싸구나 어? 초밥 아니 타올라이카? 와 10밥 와 한국돈 350원이에요 하나당 타코십 능 이익 차이마야?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 고르면 하나 더 주니까 11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코 10밥 차이마야? 어 야 연어 연어 진짜 여기 가격 장난 아닌데? 와 그리고 이건 뭐야? 아니 아라이카? 어 오징어 알이에요 타올라이카? 아오 능 라이카? 가격은 50바트랑 100바트 정할 수 있는데 100바트어치 달라 그랬어요 자 일단 먹을 건 잔뜩 샀으니까 이제 마실 거 한번 사러 가볼게요 어 티니 티니 미 타올라이카? 20바트 자 일단 여기 보이는 콜라병에 얼음 넣어서 주는 거는 20바트예요 한국 돈 800원 저기서 직접 얼음을 깨서 주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어 땡큐 브로 이 녀석이 조금 부담이 되는지 음료수는 자기가 산다고 하네요 또 이런 마음 아니까 그냥 흔쾌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스 너무 좋아 I like bass I like bass too 아, 뮤지션 치고 나쁜 놈들이 없어 자 이렇게 마실 것까지 샀으니까 이제 앉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서 먹는구나 이 대코로나 시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자 이제부터 이 친구들과 맛있게 식사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Super a lot I think already full Sure? Maybe Okay So you did high question? Why they don't eat the green meat? Yes. Because I'm KLM? No. We just friends. Just eat. Okay. Yeah, we are just friends. 어, 태국에도 oh, 연장자가 안 먹으면 기다리는 그런 게 있네요. 꼰대 된 것 같잖아. 자, 처음 시작은 알이 가득한 초밥. 알이 뚝뚝 터진 게 굉장히 재밌는 맛이군요. 자, 다음은 국가타 덮밥. 아, 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국수가 있네요. 자, 그럼 고기랑 같이 한 입.
말도 안 되는데? 고기 국수 그 자체예요. 하지만 국수가 일반적인 국수가 아니라 당면 같은 느낌을 하는 거. 자, 다음엔 오징어 알. 아, 이거 한국에서 먹으려면 겁나 비싸죠. 와, I like this. It's super fresh. How much do you like this? 10 times, 20 times. 노맛 김치 마이미 알아 What is yours? I have a few He's same That's why it's cheap Okay, let me try 냥냥냥 Is that air? Air 자, 어쨌든 이렇게 음식은 다 리뷰했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랑 편안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but do you have album? No, nugget? Backup guitarist. Oh, special. Got in. Hey, like, like. So that a lot of famous. Like, potato. Oh, potato. Backup. Super famous. Yeah. Hi, Kiat. This fact. I think he gonna be famous more than like now. Cool. Listen a lot of music and play super wide. First time jazz and then funky, right? Yeah. Sometimes metal. Metal. I super like. Actually, like. Fuck you! Don't ignore metal, man. Okay. 아, 또 이렇게 메탈 돼지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여기서 저를 위해 이산 노래를 쳐주겠다는군요. 리얼 이산! 와우. Crazy, man. I need him. I need him in my life. I need him. 아, 케니가 이렇게 인맥스하면은 너무 좋겠다. 2시간 후. 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 똑같나? 파스 와 밤 되니까 사람 엄청 많아졌어요 웬만한 야시장 뺨치기 많은데? 그리고 노점들도 완전히 문을 열어서 메뉴가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그건 그렇고 대학교에 이런 게 있다니 진짜 놀랍네 In Shanghai University have like this? Don't have, I hope to have like this but don't have 아니 마이포카디 사이마야? 마이포카디, this is so special, it's so good, so cool Is this university for study? Shit, unbelievable. 하라는 공부나 하고 시장판이나 만들고 너무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힘이 없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콩겐이나 둘러보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전개에 펼쳐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그 친구 안 만났으면 이 노잼도신 콩겐에서 뭐 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What is famous about 콩겐? 대포? 다이노서? 뮤지엄? Nope. Water park? Nope. 아니 콩겐은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 컵! 컵! 아니 좀 코발트가 있다! 자 잠깐 그 바스라는 녀석이 공연하고 있다는데 놀러 왔어요. 이런 게 또 우정이고 의리지. 와 바스 녀석 이런 데서 공연하고 있다고? 쟤 진짜 잘 나가는 애였구나. 저 녀석도 언젠가 제 노예로 써먹어야겠어요. 와 진짜 곧 받아줬어요. 자질러요 왈카나 바람 말미 나우유 봄니 그 샘양코 가오파이 잠시 후 지금 공연 끝나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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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겐 패밀리 지금 저 친구들이랑 공연 보면서 맥주 한잔 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이 돈을 다 냈네? They pay everything Yeah. Oh, shit, this is 콩겐. 총평을 하자면 콩겐은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즐거운 곳 그런 느낌이에요.